소울에 전설에 우라 보니 속에 오라 보니 김학준의 접실이 정말 너였니? 소울에 너였어. 이거 어찌 김학준인 놈의 비첩이 된 거야? 전설애가 어떻게 찬가객 줄을 말아먹은 김학준인 놈의 접시이 될 수가 있어? 사는 게 다 농담 같지 않아요? 정말 웃기죠, 오라버니? 소리야. 내가 김학준이 기생첩이 된 게 더 웃기나요? 아니면 오라버니가 가짜 양반의 도둑놈이 된 게 더 웃기나요? 그래,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돌아가시면서 나랑 봉삼일 그리 부탁했는데 그러고 도망쳐서 기껏 도둑놈이 됐나요?